문제는 달라도 해답은 하나다. 해외 A1 무장시험을 해야 되는데 무장시험 할 데가 없거든요. 해외에 직접 많은 돈을 주고 시험을 해서 돌아와야 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만든다. 황무지, 옥수수밭, 과수원 여기서부터 이제. 조건과 환경은 불가능의 핑계가 되지 못한다. 큰 건물을 시험실을 지었을 때 쓸모가 있겠느냐. 의심과 반대도 그저 과정일 뿐. 땅 파면 도자기 같은 게 토기들이 나와요. 이거 덮으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진짜 절망적인 거죠. 끝날 때까지 쉽고 평탄한 길은 기대도 하지 않았다. 항공기를 올려서 결빙 장면을 보여드렸고 한여름에도 이런 게 가능하냐. 최초의 항공기처럼 최초의 항공시험장도 우린 그렇게 개척해왔다. 지금은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저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개척의 모범,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시험장 건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항공기 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항공시험 체계입니다. 그리고 항공시험 체계를 완성하려면 항공시험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항공시험장 건설을 위해서 애쓰신 주역들 모셨습니다. 함께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KT1 개발 사업부터 국가연 내에서 각종 항공시험을 주도하셨던 이대열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대열입니다. 국가연에서 항공시험장의 운영체계를 정립하신 분이시죠. 김명성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성입니다. 국가연의 초대 항공시험장장을 역임하신 이종희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종희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가연 제7본부에서 항공시험 장장으로 계신 김홍조 박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홍조입니다. 이돌 박사님, 네. 우선 시청자들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항공시험장이란 어떤 시설인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항공시험장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항공기 개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험시설, 그냥 항공시험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항공기 개발하는 게 KT1 기본 훈련기인데 처음부터 저희는 필요한 거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은 이런 걸 건설하려면은 많은 예산과 또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KT1 개발하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비행기를 개발하려면은 거기에 각종 그 비행시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뭐 계측 시설이라든지 뭐 분석 장비라든지 또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고요. 나아가서는 비행기 전체가 이제 시제기가 나오면은 이 환경시험 있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실제 비행기 전체를 놓고 해야 되는 그러한 전기체 시험시설, 환경 기후를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시험 시설하고 또 전자파 간섭, 뭐 전자파 적응 시험 할 수 있는 이런 시험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항공기를 실제로 개발하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증을 요구를 하잖아요. 뭐 항공기가 이게 뭐 모든 환경 조건에서 안전한가. 근데 그걸 할 수 없는 게 KT1 개발하면서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KT1 개발하면서 시험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걸 계속 위에 레포트를 해가지고 위에 보고하니까 그 기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합적인 계획을 갖다가 KT1 하면서 KT1 끝날 무렵에 KA1 이제 무장시험을 해야 되는데 무장시험 할 데가 없거든요. 그럼 무장시험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계획하다 보니까 KA1 할 때는 반드시 이 항공시험장이 필요하다. 설득을 해가지고 항공시험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항공시험장을 만드는 것도 뭐 이렇게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딱 쳐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계별로 먼저 필요한 거, 시험하는 비행시험하는 거, 그다음에 전기체 환경시험이라든지 전자파 간섭시험하는 거, 그다음에 각종 뭐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그 개발하면서 필요한 그 시험 장비들이 있어요. 전기체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자.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단계별로 예산을 배정받아가지고 기간을 장기간을 걸쳐가지고 건설합시다 한 걸 처음에 그걸 마스터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첫 번째 1단계 할 때는 뭐 한 우리가 당장 필요한 KA1 무장시험을 하기 위해서 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년간에 걸쳐가지고 만 평을 이제 공군 부대 내에서 얻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비행시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시설을 갖다가 구축을 하고 그런 시험시설이 앞으로는 뭐 무장뿐이 아니라 항공기에 장착하는 탑재 비행시험까지 이런 시험까지 하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2단계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죠. 그래가지고 한 6만 평을 바깥에 이 땅을 사가지고 대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전기체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시험시설, 그러니까 기후죠, 기후. 여러 가지 온도 변화라든지 습도, 뭐 강설, 강우 뭐 이런 시험시설 하는 연구 시험실을 건설하고 하나는 또 요즘 전자파가 아주 간섭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파의 간섭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아나코익 챔버, 전자파 시험 이런 연구실을 갖다 확보하는 걸 2단계로 하고 3단계 나아가가지고 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로 한 10만 평을 갖다가 우리가 야외에다가 또 땅을 확보를 해서 뭐 전자파 펄스라든지 시험이라든지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으로 레이더 단면적이라고 그러네요. 이런 걸 계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시험장 뭐 여러 가지 다중 가증기 시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6개의 시험 장비에 13개 건물들을 져가지고 각 계통별로 시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최종 목표는 국가 국제적인 공인을 받는 그런 인증기관으로서의 어떤 시험장 건설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추진을 한 게 이게 항공시험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 쭉 듣다 보니까 항공시험 체계에서 정말 완성이라고 할 만큼의 시험장의 역할이나 이런 기능적인 측면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이 항공산업이 발달한 나라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항공시험장도 이제 좋은 걸 확보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항공기 선진국들이 어느 정도 규모, 어느 정도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 항공시험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좀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이종희 박사님. 네. 실제 이제 다른 나라의 항공시험장을 직접 방문도 좀 하셨을 텐데요. 네네. 당시 이야기와 함께 이 선진국의 항공시험장 어떤 규모로 좀 되어 있던가요? 네네. 우선 기후환경시험시설 먼저 말씀드리고 전자파 환경시험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시험시설은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미국이 가장 앞서 있는 나라인데요. 미국의 그 플로리다주의 에글린 공군기지에 가면 맥킨리 클라이매틱 랩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맥킨리는 그 당시에 그 항공기를 개발하던 공군 중령의 이름을 따서 맥킨리가 이제 추운 거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저기 알라스카에도 보면 맥킨리 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행히 이름이 이제 그 사람하고 이름이 맞아 떨어졌는데 거기는 이제 1940년대 중반부터 대형 항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시험 챔버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사용하고 있죠. 거기 규모는 대략 한 77m, 우리보다 한 조금 한 배 반 정도 더 큽니다. 길이가 77m, 넓이가 60m, 높이는 18m 정도 되는 대형 환경 챔버를 지금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뭐 고온, 저온, 습도, 그다음에 결빙, 강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저온에서 항공기 시동까지를 직접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최근에는 이제 F-22나 F-35 그다음에 민항기 쪽으로는 에어버스의 A-350이라고 그 가장 인기 있는 여객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거기 와서 환경 시험을 하고 이제 가고 지금도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자파 환경 시험 EMI EMC 챔버 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숫자가 조금 더 기후 환경 챔버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 구축이 좀 용이하고 전자파 환경이 이대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시험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델로 삼았고 한번 가봤던 곳은 이제
미국 공군의 캘리포니아주 에드워드 공군기지에 있는 베니필드 아나코익 챔버라고 있습니다. 아나코익은 이제 무반향성 챔버가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우리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큰 80m 곱하기 76m 거의 축구장 규모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높이는 21m 규모의 그 최대의 전자파 챔버를 가지고 있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F-22, F-35, 뭐 F-15 그 다음에 최근에 2016년도에는 B-1 폭격기까지 거기 와서 전자파 환경, B-1 폭격기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전자파 환경 시험을 하고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시설 중에 하나가 이제 워싱턴주 남쪽 메릴랜드 쪽에 가면 팩스, 패턴슨 리버라고 있습니다. 팩스 리버의 챔버도 규모가 이제 저희하고 비슷한 40m, 35m 곱하기 18m 정도의 대형 챔버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도 각종 전자파 환경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고 F-18이나 해군이 가지고 있는 EA-6 전자전 항공기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시험을 했고 얼마 전에는 글로벌 허크 그 고고도 무인기도 거기에서 전자파 시험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종희 박사님께서 이제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환경과 전자파에 대한 이런 챔버를 이용한 이 부분들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번 이돌 박사님께서 혹시 또 다른 선진 사례를 조금 말씀해 주시죠. 아, 예. 방금 이종희 박사가 미국 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미국은 저도 가봤지만은 규모가 저희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고 그 운영 유지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실정에 맞는 나라가 어느 쪽인가 저희들이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독일, 스웨덴 이런 유럽 국가들이 저희 나라하고는 실정이 좀 맞아요. 그래서 거기를 쭉 가봤는데 특히 그 프랑스를 가보니까 프랑스 그 남쪽에 보면 이스트레라고 있어요. 마르세유 바로 옆에 보면은 이스트레 그 비행 시험 시설이 있는데 이쪽이 그 보면은 그 비행 시험 시설 뭐 비행기 계측이라든지 뭐 분석이라든지 또 뭐 비행 통제실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 특히 그 시험병 학교가 거기 있어요. 딱 그 한 군데 있어가지고 뭐 고정이 회전이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시설이 이스라엘은 그 주로 비행기 항공기 성능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시험 시설이 모여 있고 또 그 옆에 그 남남 서쪽에 보면은 또 저 뚜루주라는 데가 있어요. 뚜루주라는 데를 가보니까 거기는 지금 우리 3단계 시험에서 우리가 갖춰놓은 것처럼 한 군데다 뭐 낙뢰 시험장, 뭐 EMP 시험시설, 뭐 여러 가지 시험시설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학계통이니 특히 그 뭐 시뮬레이터 해가지고 조종 속에서 뭐 모의시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도시 전체가, 그 뚜루주 전체가 아예 전부 다 항공기 개발하는 시험시설로 아주 꽉 차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래서 여기 특성화시킨 도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 무장시험 하는 데는 까조라고 그래가지고 떨어져 있더라고요. 무장시험을 별도로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프랑스 서쪽에 있는데 거기는 이제 실제로 비행기들을 갖다 무장시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스트 퍼실리티 이런 것들이 큰 거, 규모가 큰 것들이 다 그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도 이게 한 군데에 완전히 다 몰려 있지 않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게 거기 따라서 한 게 아마 모델이 프랑스에 있는 것 같고요. 영국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영국도 뭐 보스콤다운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스콤다운은 주로 비행시설, 시험시설 이래가지고 전기체가 들어가는 환경, 뭐 전자파 간섭시험 뭐 이런 것들, 개통시험이라든지 또 시험병학교. 영국도 그 엠파이어 테스트 파이로 스쿨이라고 그래가지고 황제의 그 시험병학교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하여간 가격이 비쌉니다. 거기 나오신 분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시험병학교가 원래 비싼데도 그 중에서 제일 비싼 학교가 그 ETPS인데 거기도 그 한 군데 있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보스콤다운에 그런 것들이 주로 있고 또 팜보르에 가니까 팜보르는 무장시험 시설이 또 별도로 돼 있어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전자전 시험 등 이런 거 엔진 시험 이런 것들이 좀 돼 있고 독일도 뭐 만칭이라는 데 한 군데 되는데 독일은 규모가 작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이제 스웨덴을 한번 가봤는데 스웨덴에 그 무장시험하는 시험장이 있어요. 배째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완전히 그 백야라고 뭐 그냥 6개월은 낮으로 돼 있고 6개월은 밤으로 돼 있는 그런 데인데 비행장이 있는데
환경시험을 거기서 해도 되겠고 또 거기서 자체에서는 무장시험을 할 수 있는 게 아주 특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장시험이 하려면 하늘에 공간이 있어야 되고 땅에도 아무런 그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게 70kg x 70kg짜리의 그런 공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험시설에는 이제 지상에는 아무것도 없고 주로 그냥 전부 다 동물하고 산림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있어가지고 아주 시험하기 좋은데 그런 데는 우리나라에서 턴키 베이스로 그냥 우리가 돈을 내면은 우리 엔지니어가 거기 가서 일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시험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시험시설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이런 무장시험설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나머지의 우리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가지고 이런 시설들은 프랑스라든지 영국의 이런 규모를 해가지고 사실은 거기보다 우리가 더 좋아요. 실질적으로 새로 만들어가지고 더 아주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벤치마킹을 주로 프랑스, 영국 쪽으로만 했습니다. 예. 예. 진짜 두 분 이제 말씀 들으면서 항공기 분야의 선진국들, 미국을 위시해서 유럽의 지금 네 개 국가, 한 다섯 개 국가들이 다 그 항공 시험장을 갖고 있고 네. 거기 어떤 기능적인 측면들 좀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종희 박사님. 예. 항공 시험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쉽게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항공 시험장을 그 건설해 나갈 때 또 필요한 핵심 기술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네. 과정 중에서 어떤 점이 또 가장 어렵습니까? 네. 먼저 환경시험 대형 챔버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시험 챔버는 어떻게 보면 대형, 초대형 냉장고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대략 웬만한 체육관 규모 정도의 초대형 냉장고에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 54도만큼 저온의 공기를 냉동을 시켜서 거기에서 이제 그 냉동된 공기를 가지고 각종 실험을 하고 또 엔진 시동을 걸면은 그만큼 공기를 또 보충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초대형 냉동 시설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그 많은 공간을 정해진 시간 뭐 마이너스 54도에서 플러스 54도에서 마이너스 54도까지 24시간 안에 냉각을 시켜야 되는 냉동 능력이 이제 어려운 기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저온에서부터 고온까지 또 습도도 0에서부터 100%까지 바뀌면서 수축 팽창을 그 이제 챔버 안에 있는 물건들이 하다 보니까 이물질들 사이에 이제 열 팽창 계수의 차이에 의해서 균열이 자꾸 생길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그 기술. 그 다음에 이제 태양열 복사를 하기 위해서 대형 전기를 가져온다든지 그 다음에 많은 공기가 들어가고 나갈 때 공기의 그 수급이 잘못 맞지 않으면 챔버 안에 음압이 걸릴 경우는 챔버가 콜랩스가 됩니다.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또 과도한 압력이 걸리면 챔버가 터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기 압력을 일정하게 조정해 주는 자동 조절 장치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해보지 않은 기술들이었고 그 기술을 습득하는데 상당히 많은 그 노력을 해서 습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파 차폐 시험 시설은 그 가장 중요한 게 전자파가 바깥으로 나가거나 들어오지 않게 차폐를 시켜야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 대형 그 시험 시설에 전자파가 들어가고 나가지 않기 위해서 쉴딩이라고 합니다. 쉴딩이 이제 전체 면적을 도체로서 감싸는 거죠. 도체로 감싸면 뭐 어디가 문제가 생기냐면 문 열고 닫는 부분이 이제 그건 틈새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문 열고 닫는 부분도 이제 도체가 잘 통하는 구리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문을 열면 열렸다가 닫으면 이게 다시 도체가 형성이 되게끔 하는 그런 기술들이 그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공군 무기체계의 다양한 시험평가를 진행하는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시험장. 크게 전자파 시험과 환경 시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전자파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며 왜 시행하는 것일까? 전자파의 원래 명칭은 전자기파다. 전기와 자기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전자기 에너지다. 사실 전자파는 우리 생활 주변 어디에나 흐르고 있다. 심지어 지구 자체에서도 끝없이 전자파가 발생하고 있다.
전자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 자주 그리고 오래 노출될 경우 건강에 해를 줄 수도 있다. 1999년 국제암연구기구는 전자파를 발암인자 2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2012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휴대폰을 많이 사용한 어린이의 경우 과잉 행동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전자파의 유해 논란은 인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휴대폰을 꺼야 하는 이유도 전자파 간섭이 항법 계기의 주파수를 간섭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TV나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항공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전자 장비들로 구성되며 그만큼 많은 전자파가 발생해 서로 다른 장비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결과 고장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항공기 전파 장애에 관한 자국의 표준안, 즉 전자파 적합성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바로 이 기준에 따라 항공기의 각 장비를 시험, 인증하는 것이 전자파 시험이다. 그렇다면 국방과학연구소의 항공시험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자파 시험을 진행하고 있을까? 먼저 외부 RF 전자파 환경 시험은 전자파 환경에 대한 각 장비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험이다. 시험 대상 장비를 일정 수준의 전자파에 노출시키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판단한다. 낙뢰 시험은 비행 중 항공기가 낙뢰를 맞았을 때 어느 정도 물리적 충격을 받는지 검사하는 과정이다. 이 밖에 레이더를 보호하는 노즐 레이돔에 전자파를 쏴 RF 성능을 측정하는 레이돔 시험. 항공기가 하늘을 날다가 공기 입자와의 마찰로 정전기가 발생할 경우 기체와 각 부품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는 정전기 방전 시험도 실시하고 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은 항공시험장 건설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명성 박사님,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어떤 계기로 이 항공시험장 건설을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조금 전에 뭐 이대열 박사나 이정희 박사가 전반적으로 이제 시험장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이미 거기 뭐 개략적인 답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약간 중복이 되지만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무기 체계를 연구 개발을 하려면은 저희가 이제 설계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가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 많은 시험을 그 개발 중에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시험하는 방법은 조그만 이제 구성품 레벨부터 전 기체의 체계 레벨까지 이게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시험 시설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그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90년대에 KT-1 기본 훈련기를 개발하면서 전기체 성능을 입증할 대형 시험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개발하면서 절실하게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국내에 그런 큰 대형 전문 시설이 없어서 시험을 저희가 하려면은 그 유저인 공군이나 군에 시험을 유예를 시키든지 아니면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직접 그 많은 돈을 주고 시험을 해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발을 하면서 해외 나서 시험을 하려면 시간적인 면도 그렇고 비용적인 부분이 참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큰 부담이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특히 이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당한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뒤에 그 저속 통제기를 개발하면서 무장 시험을 수행할 그 비행시험장이 또 필요했고 그 후속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특히 향후 수출 고려하면 전 기체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한 전용 대형 시험 시설의 구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제 그런 항공시험장을 이제 하자 전체적으로 개요해서 지금 이제 우리 이대열 박사가 설명하셨듯이 그래서 이런 연유로 이제 국내에서 연구 개발되는 항공 무기체계에 대한 전자파 환경, 비행시험, 시험평가 능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저희가 국제 그 독자적인 인증 능력을 갖춘 항공시험장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저희가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항공기 개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항공기 네. 개발한 그것이 잘 성능이 작동되든가라고 하는 시험장이 있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했지만 좀 궁금한 것이요. 오늘 김홍재 박사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앞서서 KT1 개발 또 이제 시험 평가처, 시험 평가 전대를 쭉 이제 그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가면서 그 만들어 가기까지 굉장히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들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적인 것을 이제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그 항공시험장이 꼭 필요하다라는 필요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내는 일과 이것을 그냥 생각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업화하기까지 과정적인 부분이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 혹시 항공시험장 건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었나요? 아,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아, 사실은 이제 그 곳곳에 그런 어려움과 또 그런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계셨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시험시설 자체가 그 규모면이나 또 예산 측면에서 굉장히 크다 보니까 연구소 내부에서도 야 과연 그렇게 큰 시험장을 짓는 건 좋긴 한데 과연 그것을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시험시설을 도대체 1년에 몇 번이나 시험하겠는가라는 이제 아주 그 간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 그 큰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잘 하지 못하면 크게 낭비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예.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답변하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야,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이제 항공기 개발이라는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아직 또 하나는 이제 그 대형 무기 체계라는 그 개발도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게 큰 건물을 시험시설을 지었을 때 쓸모가 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굳이 그러면 그렇게 큰 걸 질 필요냐 시험시설 자체가 되게 보니까 이제 요구조건 낸 것들이 이제 거의 선진국 수준의 미국과 가까이 그런 수준의 그런 큰 규모인데 그러다 보니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반대 의견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바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우선 저희가 이제 그것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충분히 또 드리고 또 예산과 또 왜 그 일정 측면에서 그 시점에서 지어야 되고 건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긍정적인 시각으로 관점을 바꾸는 데 많이 노력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단순하게 그 자료를 이제 보강하는 뿐만 아니라 상호 간에 이제 그 필요한 부분과 또 요거 승인하시는 그 부서에서 이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위성을 인정받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처음에 질문하셨던 몇 번이나 시험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면 지금은 사실은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돌 박사님. 네. 이제 국내의 첫 시험장이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점이 또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부지 선정 문제도 이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예. 부지 선정이라는 건 이제 어느 위치에 선정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그걸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사천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KT1 가지고 거기서 시험을 했고 또 공장도 카이라는 공장이 또 사천에 있고 또 중요한 건 또 시험 평가 전대가 또 사천에 위치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사천보다는 서산이 좋겠다. 그 당시에 서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장만 덜렁 있었지 거기에는 아무런 시설도 없었고 또 햄이라는 데가 또 그 뭐 도해지도 아니고 그 당시에 서산 옆에 햄이 비행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기준을 잡아가지고 제가 이제 여섯 가지 기준을 잡아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 토지 부지 확보입니다. 이 부지 확보도 부대 안에 활주로를 끼고 있으니까 부대 안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부대 안에 이 부지를 확보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이게 부지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뻗어 나가기 때문에 땅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죠. 세 번째는 이제 협조. 사문비나 뭐 20비,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산이나 사천이나 서로 이제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데 무장시험을 하려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험 지원, 무장시험장이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으면 힘들거든요. 그다음에 그걸 협조를 비행단에서 잘 해줘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게 관계가 어떠냐, 그다음에 뭐 기존에 있는 시설들하고 연관성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다음에 접근 편리성이 어떠냐, 이런 여섯 가지를 가지고 했는데, 뭐 다른 것들은 다 비슷비슷하더라도 가장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부대 내에서 이 땅을 확보하는 게, 이 서서는 이 기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활주로가 두 개나 있고, 그래서 땅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빌릴 수 있는, 군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땅이 있는데, 사천은 그게 이제 조그맣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조그만 행가, 그러니까 경낙고라고 그러죠. 경낙고만 하나만 있고, 그 외에 땅을 살 만한 데가 주변에 있기는 있는데, 살라고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밖에 다른 것들도 바깥에 땅을 살려고 그러는데, 바깥에 땅을 살려면은 땅을 팔아야 되고, 일단 그 민간인들이, 그 주민들이 땅을 팔아야 되고, 또 땅값이 싸야지 되잖아요. 너무 비싸면 살 수가 없잖아요. 사천이요, 그 당시에요, 이 서산 해미 여기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예. 그리고 해미는 그때 다행히도 그 김영삼 대통령께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F-16이 계속 뜨고 내리니까 그 활주로 근방에 이제 우리 여기서 못 살겠다, 빨리 땅을 갖다가 사줘라, 그래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꼭 먹고 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원도 해결해주고 부지도 확보해주고. 그래서 사실은 공군, 우리 맨 처음에 시험평가 전대라든지 이 삼원비 이런 공군에서는 사천으로 해야지 된다, 왜 공장도 거기 있고 뭐 다 거기 있는데 왜 이리로 가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했지만 결정적인 요인이 그러한 요인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거는 뭐 볼 것도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과감하게 결정하게 된 배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 항공 시험장 하나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예, 장소 선정하는 과정도, 예, 여러 가지 또 이거 있고, 결국은 이제, 예, 서산으로 결정이, 그렇죠, 된 거죠. 예. 김홍주 박사님, 예, 이제 항공 시험장 건설이 이제 3단계로 진행이 됐다는 얘기를 이제 앞서서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이 시험장 건설을 굳이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진행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 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우선 이제 무기 체계 개발하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거와 최근에 뭐 주변 정세를 보게 되면 굉장히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개발하는 무기체계는 그 주변 정세와 또 국가 정책에 따라서, 특히 이제 그 무기체계 개발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방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맞물려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시험장의 임무는 어떤 것이냐면, 무기체계 개발 로드맵에 따라서 그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시험장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또 승인받는 과정을 통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고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그 당시 저희가 이제 돌이켜보면 대형 무기체계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 시설에 대한 사실은 이해도가 좀 부족했고, 또 한 번에 그 큰 거대한 시설을 구축하기에는 시험 기술력도 사실 부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하나는, 세 번째 이제 저희가 이유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방 예산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데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저희가 그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과정들을 정확하게 저희가 필요한 목적과 일정과 시기에 맞춰서 3단계로 구분해서, 다행히 이제 좋았던 것은 이제 F-15K 절충기역 삽입이라는 것이 맞물려서 다행히 군에서 요구하는 그 무기체계, 즉 무기체계 로드맵에 일치하는 그 일정에 맞추어서 다행히 항공시험장 건설이 3단계로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예. 어쨌든 항공 후발 국가로서 한꺼번에 못하고 단계 좀 나눴지만, 돌이켜보면은 좀 알차게 좀 잘 꾸려졌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게 되는데요. 이 박사님, 그런 측면에서 이제 2000년부터 시작된 제 1단계 사업이 2002년도까지 이제 그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1단계 사업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 점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예. 그래도 다행히 이제 다 해가지고 사업이 이제 추진이 돼가지고, 공공기참부하고 공공기획관리참모부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가지고, 우회선에서는 다 이제 되는 걸로 지금 해가지고, 부지 위치도 처음에는 그 비행장 거 북쪽으로 보면 그 간척지가 있어요.
그 간척지 그 현대에서는 간척지 쪽으로 하려다가 거기 부대에서 얘기해 주는데 아 부대 정문 쪽이 더 위치가 좋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어드바이스를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 그 바깥에 땅을 살 수 있냐 그러니까 거기가 민원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행히 그 민원이 들어간 그 근방에 땅을 갖다 거기다 위치를 해가지고 위치 선정을 잘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다 보고해가지고 아 이대로 이제 실시만 하면 되겠다. 딱 그래가지고 이미 공군본부에서 적극 협조해라 그랬는데 실제로 원칙적인 그런 합의는 돼 있지만 그 20비행 서산 비행장에서는 이제 협조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같이 거기서 이제 건설하려면 근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계획을 목적상 한 거는 그 비행장 그 끝에 유도로가 있어야지 비행기가 나가기가 거리가 짧은 위치에다가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결정을 해놨는데 갑자기 부대에서 그 위치는 안 된다. 갑자기 내려라.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이렇게 쭉 내리다 보니까 그 비행기가 나가려면 유도로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램프에서 유도로로 나가야 되는데 길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거기 다 지질 조사 다 해놨는데 그걸 좀 남쪽으로 옮기다 보니까는 거기에 뭐 그 기존에 그 20비의 그 서산 비행장에 쓰고 있는 심정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걸 또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계획 잡지 않은 새로운 일거리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면 그렇더라도 우리가 빌려 쓰는 입장에 있는데 부대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속으로는 끙끙 앓았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걸 옮겨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는 그 당시 심정을 새로 팔려면 어디에서 또 물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걸 파가지고 해주고 또 그 당시 그 옆에 바로 옆에 헌병대대가 있어요. 헌병대대가 또 우리가 이제 연구원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다 거기서 컨트롤 하거든요. 그래서 속도, 자동차 속도가 빨리 가면은 또 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뭐 출입금지 시키면은 우리 공사를 못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래서 20B 그 거기하고 협조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노력을 해가지고 그 심정을 여러 군데를 뚫어가지고 제일 좋은 데로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헌병대대 했더니 와가지고 시끄럽다고 뭐 그러니까 다 왔더니 이거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우리 앞에다가 테니스 코트장 하나 만들어줄 수 없냐. 그러니까 그런 건 계획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테니스 코트장 근데 고민이 됐죠. 거기서 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끙끙 앓고 와가지고 물어봤죠. 그 예산이 없는 거 어떻게 쓸 수 없냐. 손발이 싹싹 되도록 빌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건축업자들이 좀 융통성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토목 공사하는 분들이 이거 앞으로 여기서 자기네들이 잘못하면 공사 기간이 늦어질 수가 있다. 왜? 헌병한테 잘못 보이면은 계속 잡잖아요. 그러면 이 자재가 못 들어와요. 무조건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거를 해결해가지고 거기다 테니스 코트장도 잘 만들어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심정도 잘 만들어줘가지고 지금 우리가 과외로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행단하고 협조 관계를 잘 유지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1단계 부대 내에서 그 항공 시험장 아주 시작을 좀 원활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안개, 폭풍, 눈보라 등 악천후가 시작되면 모든 뉴스는 공항을 주목한다. 그만큼 비행기가 기상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비행기가 맑고 화창한 날만 기다릴 수는 없다. 항공기를 제작할 때부터 변화무쌍한 환경에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환경시험이다. 환경시험은 각종 극한의 기후 상황을 모사해 항공기와 장비, 그리고 각종 무기체계의 성능을 검증하는 시험이다. 국방과학연구소의 항공시험장은 초대형 기후환경 챔버를 갖추고 있다. 항공기나 장비를 안에 놓고 비바람과 혹한, 혹서 등의 다양한 날씨 상황을 모사해 그 영향을 살피는 커다란 방이다.
기체나 장비가 얼마나 잘 견디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종 기후 상황에서 제트 엔진의 작동 정도까지 시험할 수 있다. 구성품 단위의 기후 환경 시험은 온도와 습도, 고도, 열 충격, 모래먼지, 염수 분무 등 각종 악조건의 기후에서 항공기 구성품들이 제성능을 발휘하는지 검증한다. 기후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적 환경에 대한 시험도 가능하다. 진동 시험은 실제 진동 특성에 따라 다중 가진 방식의 전동식 시험기와 유압식 시험기, 그리고 단일식 가진 방식의 대형 진동 시험기가 갖춰져 있다. 또한 낙하식 충격 시험기와 가속도 시험기를 통해 충격과 가속도를 시험할 수 있으며, 구성품 단위에서 온도, 습도, 진동 등에 대한 복합 환경 시험도 가능하다. 항공기 장착물 적합성 입증 시험은 지상 및 비행 시험을 통해 무장, 전자전 장비, 감시 정찰 장비 등 다양한 장착물의 운용 적합성을 시험한다. 이와 관련한 주요 시험 항목으로는 항공기와 장착물 간의 기계적, 전기적, 장착 적합성을 입증하는 물리적 적합성 시험, 구조 건전성을 알아보는 지상 진동 시험이 있으며, 장착물이 안전하게 분리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풍동 시험과 비행 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있다. 첨단 고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은 항공 시험장 건설에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알아볼 것이 이제 2단계에 들어가서는 절충 교역으로 이게 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무기체계 개발이나 기술 도입 과정에서 절충 교역은 이미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그 프로그램 진행을 좀 했었었고요. 이제 항공 시험장 건설에 있어서 어떻게 절충 교역이 진행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이번에 우리 김명성 박사님께서 말씀 주시죠. 예,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항공 시험장 2단계 사업은 저희가 이제 F-15K 당시에 F-15K 구매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거의 절충 교역으로 예, 이용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전자파 시험, 기후 환경 시험의 장비와 설비는 해외 업체인 이제 보잉에서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이라든지 근데 땅, 부지 등은 이제 국내 예산으로 이제 건설해서 시험장을 구축하는 국제 협력 사업으로 일단 진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까지 이제 수행해온 절충 교역의 방식은 대체로 이제 일반적으로 기술 자료를 저희가 이제 받아서 도움을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기술 인력을 교육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험을 하기 위해서 해외 시험에 나갈 적에 지원을 그 절충 교역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술 도입을 통해서 주로 연구 개발에 활용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절충 교육이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도입된 기술들은 주로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좀 축적되어서 관리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절충 교육 전체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절충 교육의 성과 확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기술의 총괄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주 앞에 전술했듯이 말했듯이 시험장을 국가 차원의 그 자산으로서의 시험 종합 시험장을 건설하자는 그 대전제 하에서 마침 이제 F-15K 절충 교역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부수지 말고 돈을 쉐어하고 여러 군데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국가적인 차원의 자산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 절충 교역을 활용하자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이제 정책 그 결심이 그런 방향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 대형 시험 시설을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를 운영하는 기술 습득을 목표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절충 교육을 이행하는 방식이 되었고,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국내에서 우리가 직접 전기체 시험을 우리 손으로 직접 하고 데이터를 획득하고, 그래서 연구 개발에 피드백하는 그런 이제 시험 평가 능력을 우리 스스로 상당히 크게 신장시킨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또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대일 박사 얘기했듯이 해미에 가면은 그 큰 시험 시설이 전기체가 들어갈 수 있는 큰 시험 시설의 그런 국가적인 자산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성과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다시피 이제 당시에 이 저희가 이제 절충교환 그 해 나가는 방식과 방향도 아주 잘 설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이제 시점상으로
당시에 저희가 이제 F-15K 구매 사업을 하면은 저희가 본 계약해서 사업이 가려고 하면은 절충교육 이행계획이 이미 사전에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의가 되어야만 본 사업이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보잉 회사에서는 본 사업을 보내려면 절충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합의가 되어야만 본 사업, 큰 사업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있었고, 저희는 이제 그거를 이제 잘 이제 활용해서 그 절충교육을 훌륭하게 이행한 아주 그 모범적인 사례라고 저희들은 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무기체계 개발이나 기술 도입 과정에서 주로 많이 썼었던 절충 교역을 최대 10분 활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요. 김홍주 박사님. 아, 네. 이제 2단계 사업에서 국내 업체 선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아울러 이제 각기 다른 나라 다른 업체들이 모였기 때문에 뭐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전제가 좀 돼야 되겠지만, 이런 협조 체제 속에서 또 한 가지 분명히 좀 하고 가야 될 것이 책임 소재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는지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네. 우선 이제 그 저희 시험장에는 여러 개 이제 시험 시설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이 시험 시설 이제 큰 외형의 건축물을 이제 건설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는 그 시설물 안에다가 이제 장비를 챔버나 장비를 설치하는 크 가진 두 꼭지로 이제 저희가 진행이 되는데, 우선 이제 그 시험실 외형 건축물 공사들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소 내에는 이제 시설 전문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설 전문 부서에다가 건축물을 어떻게 지어야 되고 사이즈는 얼마큼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시설 전문 부서에서는 이제 그것을 하나 면밀하게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토한 후에 저희가 이제 국내는 이제 이런 여러 유수한 건설업체들 많이 있어서 이 경쟁 입찰을 통해서 그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해서 그 건설 건축물을 저희가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구성된 이제 건축물 내 이제 챔버나 이제 장비들을 이제 구축해야 되는데, 마찬가지 이제 저희 연구소 내에서는 이제 구매 전문 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비를 어떤 성능을 이제 내야 되고 어떤 특성이 나와야 되고 이런 그 장비 이제 성능 요구 조건이 명시가 된 그런 데이터 자료들을 저희가 함께 구매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이제 경쟁 입찰을 통해서 국내 업체 선정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그 공정에 있어서 이렇게 안에 거를 먼저 만약에 장비를 짓게 되면 이제 외형의 건물을 지으려면 큰 크레인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나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정을 좀 먼저 하려는 의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약간의 이제 불협화음이 좀 발생하긴 했지만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초기부터 이제 계속 끝날 때까지 설계 검토회라든가 또 필요시에 수시 이제 검토회를 통해서 그 시설 분야와 또 장비 분야가 상호 요구하는 일정, 그다음에 공정,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환경 요구 조건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이제 요구 조건들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해결해 나가면서 정리를 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이제 회의들과 또 거기에는 이제 업체도 국내 업체도 있지만 또 국외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맞는지 서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책임 소재 문제를 명확하게 해서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서화해서 정확하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예. 과정 보게 되면 뭐 이게 설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운영해 나갈 때 있었어요.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확실하게 어디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사업의 성패를 또 가로지는 또 중요한 또 이 단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돌 박사님. 근데 그렇게 잘 진행됐던 2단계 사업이 한마터면은 또 이게 중단될 뻔한 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그 2단계 사업은 이제 바깥에 땅을 사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예, 바깥에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관련 법규가 중요한 법규가 8가지나 됩니다. 8가지 법규의 그 조항을 따라야 되는데 뭐 이게 승인자들이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서산시장이라든지 충남도지사 뭐 환경부 장관 문화재청장 뭐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상충이 돼가지고 하나하나 다 해결을 해가지고 일단 법규를 따라서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그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 문화재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산에는 오래된 그 백제의 그 땅이기 때문에 땅 파면 도자기 같은 게 토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 이제 문화재보호법에서 그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땅을 파다가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걸로 이제 터도 시원찮은데 이 삭 같은 걸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붓으로 털어가지고 그 땅을 해가지고 문화재를 발굴을 해요. 그래서 아유 이렇게 해다 큰일 나겠는데 그나마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그 발굴을 해서 건축을 하라고 허가를 해주면은 천만 다행인데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청동기 시대 유물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뭐 삼국지 시대 뭐 주거지니 뭐 백제 시대 조선 시대 주거지 뭐 분묘 여러 가지가 나와가지고 여기는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 용어도 그 당시 처음 들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발굴이냐 보존이냐. 그 발굴 보존하면은 발굴 보존 어느 쪽이 좋은 건지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발굴하는 게 훨씬 좋은 거고요. 보존하라는 거는 덮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공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존하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면은 이거 어렵사리 땅을 확보를 해가지고 가는데 이거 덮으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진짜 절망적인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땅을 한 2,300평을 사가지고 서산시에다 기부 체납하고 거기다 그거 전시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추가로 땅을 갖다 2,300평을 사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지금도 그거 유물 전시 보존 장소가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갖다 극복을 해서 저희는 발굴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어렵사리 발굴해서 지금 우리 항공시험장이 건설하게 된 겁니다. 예. 아주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현명하게 또 발굴 문화재도 그대로 발굴해서 예. 보존을 하고 예. 항공 시험장도 만들게 되는 네. 이런 또 두 가지 일을 좀 하게 되셨는데요. 이종희 박사님, 예. 이제 드디어 2단계 사업이 마치고요. 2008년도 9월이었죠. 준공식이 예. 진행이 됐는데 예.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서 준공식 때 굉장히 남다른 감회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한 5년 이상 그 황무지, 뭐 옥수수밭, 과수원 여기서부터 이제 대형 시험 시설을 구축해서 마지막에 이제 준공식 할 때는 참 너무나 감회가 새로웠고요. 당시에 국방부에서도 그만큼 관심이 많으셔서 그 장관님하고 방위사업청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소장님 이하 한 500여 분들이 오신 자리에서 거대하게 이제 준공식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환경시험 챔버에는 이제 우리 항공기 그 중에 이제 팬텀 항공기를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이제 강설 장면을 이제 항공기를 올려서 결빙 장면을 보여드렸고 전자파 챔버에는 이제 F-16 항공기 그 당시에 이제 최신의 F-16 항공기를 이제 설치해놓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여름 아직 9월 초지만 여름이 아직 더위가 굉장히 바깥에는 더운 환경이었는데 환경시험동 챔바에 얼음 올려있는 전투기를 그걸 열어서 보여주니까 장관님께서 굉장히 그 감탄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여름에도 이런 게 가능하냐 하고 이제 그렇게 뜻깊게 2단계 준공식을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예. 혹시 뭐 다른 분 더 그날 기억을 혹시? 이종희 박사님 그걸 이제 행사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제가 받아서 시험장을 운영을 했는데 예. 제가 거기 시험장장으로서 있으면서 거기 해외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던 팬텀을 그 고드름 올린 그 올려가지고 보여줬던 그 사진이 국제 그 저널 같은 데 많이 배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봤던 그 사람들이 방문객 중에 와서 드디어 이 시설을 자기가 보는 거라면서 상당히 감개무량에 하면서 구경한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시에.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중용시 앞에서 보였던 그 사진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 계통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유명한 사진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이 이제 초대 그 시험장장을 역임하시고 또 2대 시험장장을 네, 제가 역임하시면서 맡았었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이 같이 또 뒷이야기가 좀 함께 잘 들었습니다. 오늘 네 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생 끝에 항공시험장 건설은 2단계까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리 있습니다. 우리 공군무기체계를 담금질하는 항공시험장 이야기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